안녕하세요. 오늘은 월요일이고요. 광고 촬영을 하려고 의정부에 갑니다. 지금이 딱 룩북을 찍는 시기라 스튜디오가 없어요. 의정부까지 가려고 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일하러 다녀오겠습니다. 레이어드 백 디테일 보모 패딩입니다. 일단 이 크리미한 컬러 때문에 얼굴색이 살짝 사는 점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요. 얘는 뒤에가 포인트인데 뒤에는 이렇게 레이어드로 되어 있어요. 얘가 한 번 더 디테일을 잡아줘서 동글동글하게 좀 더 캐주얼한 느낌이 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어요. 이걸로 이렇게 당겨주면 좀 더 점퍼를 귀엽게 오글조글하게 만들 수 있어요. 요 룩에는 이렇게 귀여운 캔버스 핸디백을 들어주면 짠! 크로스로 매면 이런 느낌입니다. 올 가을 겨울에 이런 청키솔 부츠 하나 가지고 있으면 여기저기 매치하기 진짜 좋을 것 같고요. 이 부츠는 블랙 컬러로도 출시가 될 거라서 두 개 중에 컬러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입어본 아우터는 디태쳐블 라이너 후드 점퍼입니다. 굉장히 소재가 좋은데 이 소재감을 표현할 길이 없네요. 그리고 이러니까 어릴 때는 이런 점퍼를 사파리 점퍼라고 불렀거든요. 저희 때는 그랬어요. 이번에 입어본 아우터는 리버서블 보머입니다. 리버서블. 이번에 입어본 아우터는 리버서블 리사이클 아우터인데요. 오버사이즈 자켓이에요. 요 나일론 원단은 리사이클링한 원단으로 사용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요 안쪽은 요런 카키 컬러의 안감으로 되어 있는데 요게 뒤집어서 입으면 또 다른 스타일로 연출할 수 있게 나온 점퍼입니다. 활동적이고 귀여운 캐주얼한 룩을 완성해 줄 수 있는 점퍼 같아요. 예전에 제가 빈티지 상점을 굉장히 많이 다녔는데 빈티지 상점에서 이 카키 컬러의 깔깔이라고 하죠? 일명 깔깔이 그걸 되게 많이 구입했었어요. 이렇게 고급스러운 깔깔이로 나오다니 너무너무 감동입니다. 이렇게 퀼팅으로 되어 있는 원단이고요. 뒤집어서 입어도 너무 캐주얼하게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자켓이죠. 저 정말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아이템. 여기에 또 블랙 레깅스랑 화이트 부츠랑 매치하니까 또 컬러도 예쁘죠? 여기는 좀 더 진하고 여기는 좀 더 옅은 컬러로 이렇게 배색을 해줘서 더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이번에 입어본 아우터는요, 리사이클드 나일론 씬다운 샤킷이라는 제품입니다. 네, 이게 리사이클 원단으로 만든 자켓인데 약간 셔츠 느낌으로 나왔어요. 주머니 포켓도 이렇게 따로 딱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매치해본 이 팬츠는요, 955의 시그니처 팬츠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진짜 핏감이 좋죠. 요거는 라운드 세미 배기 팬츠인데 미디도 아주 적당하고, 그리고 밑으로 갈수록 살짝 좁아지는 게 귀여운 듯하면서 시크한 그런 핏인 것 같아요. 또 소재도 굉장히 좋아가지고 여기에 같이 매치를 해봤는데요, 심플한 귀여운 룩이 완성되었습니다. 리버서블 와이드 카라입니다. 약간 짙은 다크 브라운 톤에 이거를 뒤집으면 퍼 자켓으로도 입을 수 있는 리버서블 자켓이에요. 약간 오버사이즈의 자켓이라서 안에 어떤 이너를 입어도 좀 다 편안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착용감이 진짜 부들부들, 보들보들 해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뒤집었을 때는 이렇게 블랙 같죠? 뒤집어 입어도 너무 예쁘죠? 이런 브라운 컬러의 캔버스 백을 들어주는데요, 너무너무 귀엽죠? 사이즈감도 아주 좋고 귀엽게 이렇게 스타일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코트는 캐시미어 테일러드 롱 코트입니다. 캐시미어 100%로 된 이 코트이고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카멜색인데 너무 짙은 카멜도 아니고 너무 옅은 카멜도 아니어가지고 너무 예뻐요. 이 단추 디테일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콜롬보사의 퓨어 캐시미어를 썼는데 정말 고급스러운 원단이에요. 만져보면 너무 다릅니다. 입었을 때 가벼운 게 정말 좋고 몸을 푹 감싸는 그런 느낌이 너무 좋은 코트입니다.